내가 갖춘게 없이 뭔가 덩그름을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을 갖추어서 세상을 바르게 사는 사람은 절대 아픔이 안 옵니다. 갖추어서야 한다. 뭘 갖추어야 되냐? 우리가 갖추는 거를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뭐가 1등을 하고 뭐 이래갖고 회사 들어가는 걸 갖추는 거를 지금 갖췄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30%를 갖춘 거라. 사회에 나오는데 필요한 것만 갖추었다 이 말이죠. 사회에 나오려 그러면 그래도 1, 2, 3, 4는 알아야 되고 그걸 또 알아야 되고 나누기 곱하기는 알아야 되고 뭔가 뭔가 이런 걸 다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배워갖고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국제는 어떻고 뭐 어떤 나라는 어떻고 어떤 시대는 그런 것도 배우는 거죠. 200년 전에는 이런 거 안 배웠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국제사회를 배우는 거예요. 2차 대전 이후부터 우리는 신세대를 사는 거라고, 신세대. 그런 거를 다 알고 사회에 나와야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될 만큼 된 거죠. 그러면 사회에 나와시면 사회를 배워야 돼요. 사회를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배워야 되느냐? 정확하게 3년은 배워야. 그래야 사회를 조금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를 3년 배우면 3년 사회학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 이제 학사가 되는 거죠. 이게 요 7년째 그렇게 이 3년 3년 3년인데 사회학을 다니는 것도 3년만 내가 배워 가지고 세상에 접하게 되면 그 수준만큼밖에 누구를 대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내가 학사가 되시면 학사의 내 이 사회학 학사가 됐으니까 이제 그만큼은 내가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석사를 갈라 그러면 3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1년 동안에 석사를 갈 건가? 학사에서 머물러서 내 인생을 살 건가? 이걸 결정을 1년을 고민을 하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석사로 갈 것 같으면 석사로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되죠. 석사하고 나면 이제 7년이 되고 사회학 7년을 다니면 중반도사가 되는 거죠. 석사는 반도사거든요. 그러면 3년을 더 여기서는 연장해갖고 가면 이제 박사를 받는데 그때는 박사는 도인이거든요. 사회를 다 안다. 모르는 것 없이 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걸 공부를 했더라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고 안 삽니다. 이런 공부 없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인자 아래서 깨어나는 중이에요. 2차 대전 전후 1세대가 인자 아래서 깨어나서 인자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그 위에 선배들이 먼저 이렇게 세상에 지금 접하고 이 선배들 이제 자료도 많이 없고 막 아주 그 인프라도 없는 데서 엄청나게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젊은이들은 그 뒤에 그래도 인프라가 좀 있는 데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바르게 잡아서 우리가 했더라면 훨씬 사는 게 낫죠. 그는 지금 공부의 원리가 아직까지 다 안 잡혔다 이 말이죠. 무엇을 배웠다 이 말이냐. 우리 젊은이들이 너 대학을 왜 나왔냐 이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취업하려고. 너 너무 집에 일꾼 되려고 대학 나왔냐? 대학은 취직하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데예요. 대학은 말이죠. 적어도 이념을 찾으러 가는 데입니다. 적어도 이념을 내가 찾으러 가는 대학을 가야 대학이면 큰 학교 아니에요? 큰 대자잖아, 대자. 재미가 없나 본데. 대학교 같으면요, 거기 가서는 직장 들어가려고 공부하려면 실업대학 가야지, 실업. 이게
그럼 대학 비싸단 데야 그거. 대학 안 치주는 거 그런 거 가야지. 직장인이 되려면 대학을 가려면요 이념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이념을 찾으면서 논하고 이런 걸 이 큰 걸 가지고 논하면 작은 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큰 거는 버려버리고 작은 거로 논한 거죠 지금. 그건 대학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은 대학이 없어. 내가 보니까 대학 자체가 없어. 실업계인 거라 다 실업 그 뭐라 그러나 하여튼 직장 가기 위해서 갖추는 이거는 대학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 여기 우리는 지금 너무 저하됐다 이 말이죠. 에? 갖춤이 저하됐어. 인성을 갖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될 것이고. 인성 공부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인성 공부가 바르게 되면 다른 거는 안 배워도 전부 다 대기대가 있어요. 근데 인성 공부를 안 했잖아. 인성 공부도 안 됐는데 어찌게 내가 멋진 신랑감을 원하느냐고. 만날 수는 있어요. 내가 뭐 조금 이쁘게 해가지고 요래갖고 뭐 이래갖고 만나는 게야 만나지지. 만났는데 좀 있으면 헤어질 날이 언젠가를 지금 그걸 지금 먼저 이걸 계산을 해봐야 된다니까. 100% 헤어집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만나시면 100% 헤어진다. 내가 장담하지. 너 방법으로 만나는 거는 다 헤어지게끔 돼 있다. 연애하다가 헤어지든 결혼하다가 헤어지든 안 놓고 헤어지든 뭐 안 놓고 조금 더 가다가 헤어지든 다 헤어진다. 시간차다 이 말이죠. 무조건 헤어져. 좋은 집에 내가 욕심내고 돈 많은 집에 가도 헤어지고 그러지를 만나도 헤어집니다. 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가다가 부딪히면 다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지. 그래도 우리가 남녀가 만나려면 평생을 의지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평생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한테 서로가 힘이 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왜? 남녀가 만나는 거는 음양이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음으로만 살 수도 없고 양으로만 살 수도 없게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음양이 만나는데 서로한테 내 모지됨을 보충시켜 줄 수 있는 이 만남을 하는 겁니다. 이 자연의 원리는 우리가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만나갖고 조금 이야기하다 뭐 좋으니까 그냥 뭐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뿌리면 되는 게 아니고 내한테 장단점이 있고 너한테 장단점이 있는지를 이런 걸 다 찾아보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연애 기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에는 연애가 없어요. 아만 놓으면 되니까 안 놓는데 뭐 너무 연애야. 지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에? 인생을 사는 때에 배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자의 내조를 하는 배필도 아니고 지금은 서로가 우리가 동반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동반자. 동반자를 만나는데 최고 잘 만나는 만남. 우리가 여자들을 이야기할게요. 최고 잘 만나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내가 아직 덜 갖췄습니다. 아직 내가 덜 갖춰서 내가 남자를 만날 때 대화를 해보고 내가 앞으로 내가 가정도 그렇고 내 주위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마음껏 내가 갖추지를 못했는데 나는 이 남자가 내한테 뭘 하고 싶어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물으면 나는 못 배운 공부를 다 하고 싶다 요 소리 나와야 돼. 아 그럼 멋진 여자야. 응? 나는 못 배운 공부를 다 하고 싶다. 아, 요래 되면 남자는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그 공부를 하는데 내가 뒷받침을 해주면 안 되겠나. 요런 환경을 만나야. 그러면 여자는 아직까지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지금 뛰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빨리 뛰는 게 아닙니다. 중년이 넘어가서 뛰는 거예요. 이 사회 일을 하는데 여자들은 더 배워야 되고 남자는 기본전을 배워가지고 사회에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여자는 아직까지 안에서 더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여자는 남자가 일으키 놓은 걸 가지고 여자는 운용을 잘하는 지혜를 열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여성 일이에요. 안 그러면 못 배우든지. 그러면 설거지 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너면 파출부터 일이잖아. 그거는 일단 놔놓고 우리가 배움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산층이라면 뇌를 갖추어야 중산층이 됩니다. 무식한 중산층이 어떻게 존재하는 거? 갖추어야 된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말이죠. 이제 앞으로 미래 우리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은 무조건 갖추는 것만이 뇌를 갖추는 것만이 네 재산이다. 이건 하느님도 안 뺏어갑니다. 뇌를 갖춘 거 이거는 하느님도 못 뺏어가고 이거는 절대로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돼 있고 너의 길은 항상 열리게 돼가 있습니다. 뇌를 갖추지도 안 하고 어떻게 내가 잘 살 생각을 자꾸 하는 거 100번 실패합니다. 뭐를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르게 알아가 다른 갖춤을 해야 된다. 이 사회를 살아나가는 이 갖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건 사람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사회를 살려면 이 사회를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국제사회를 살려면 국제사회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를 공부를 해야지 사회를 모르면 우리는 사회에 살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 나라는 정확하게 운영됩니다.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만큼 천대받을 것이고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어요. 잘난 사람이 못 배우시면 희롱밖에 안 당해. 배운 사람만 대접받고 사는 세상이에요. 배워야 돼. 그래야 내 신랑도 좋은 사람 만나요. 왜? 신랑이 말 안 해보고 만나는 법이 없거든요. 전부 다 대화를 해보고 이 대화의 질량에 따라 갖고 내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대화의 질량이 모자라고 아주 이 질량이 약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천대받고 누구하고 만나가 살다가도 네가 대화를 잘못하면 거기서부터 이게 화근이 일어나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선후배도 마찬가지고 대화의 질량이 낮을 때 우리는 천대받는다. 부부간에도 대화의 질량이 낮아서 내가 천대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말법 시대입니다. 말이 법이고 네 말이 너의 인생을 만든다. 말 못하는 지도자 없고 말을 못하는 게 대접받는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들지 말고 나를 갖추어라. 나를 갖추면 정확하게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겠다. 너의 질량입니다. 욕심내지 마라. 욕심낸다고 내 인생 잘 되는 게 아니고 욕심내면 파멸이 가요. 이렇게 한 뜸이라도 갖추어라. 갖추는 것만이 내가 상품이 돼요. 내가 갖춘 상품은 자연이 정확하게 운용되도록 해줍니다. 갖춘 만큼.